다 같이 그렇게 부대끼면서 사랑이 싫습니까? 네! 네! 싫어요! 다 같이 이렇게 끼겨가지고 이 얼마 애틋해요 저희가. 조용! 공부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 정차다 정차다. 제1회 돌림피아드 더보이즈 편 4교시 스피치 영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교시입니다. 아우 스피치. 제가 사실 토론대회 출신입니다. 저도 논술을 되게 오래 했어요. 저는 토론보다 웅변대회에 나갔었어요. 논리보다는 소리로 압도하죠. 기대해보겠습니다. 선호 한번 해봅시다. 래퍼인데 못하겠어요. 볼까요? 저 학생이에요. 거. 학생입니다. 신인 샹송가 죄송합니다. 신인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쇼. 그거 송을 송이라고 하네 다들. 어려워. 음력 7월 7일은 평창 친구 친 땡땡. 음력 7월 7일은 평창 음력 7월 7일은 평창 친구 친정 칠촌 사촌 칠순 잔칫날. 와! 빠르게 안 하고 저는 정확하게. 자, 이분 다 풀었고 그럼 네.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게임 Let's get it. 건포도빵. 건포도빵이 맛있죠. 어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랬네요. 역시 건강을 생각하는. 아유 이 건포도들. 아유. 우선은 왜 건포도를 싫어하세요? 생포도가 굉장히 맛있는데 굳이 그 생포도를 말려서 먹을 것까지 있나. 근데 저번에 오징어 말려 드셨지 않았어요? 오! 왜 말려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시죠? 그러니까 말려 먹는 거 갖다 뭐라 하지 마세요. 건포도가 뭡니까? 몸에 좋습니다. 탄수화물과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홍삼은 이미 먹고 있고 솔직히 그쪽도 초코인 줄 알고 속은 적 있잖아요. 그럼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건포도빵을 먹게 됐습니다. 맞아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보면 써져 있는데 건포도빵, 초코빵 분명 써져 있는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아 이거 먹어야지 계산해서 이런 거예요. 그 둘이서는 만나면 안 될 존재였다 이거죠. 어울리지도 않는데 굳이 거기에 박혀갖고. 원래 음식이라는 게 식감이 다양해야 맞아요. 다양해야 먹는 재미도 있어요. 근데 건포도가 그 새콤한 맛이 있어서 왜 새콤한 게 싫어요? 제 그 미각을 좀 괴롭혀요. 그쵸? 제가 미식가이기 때문에. 근데 많이 팔리니까 공장에서도 계속 내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수혜를 따지고. 팩트를 읽고 말해봅시다. 자 우리가 딱 빵회사랑 빵집 가봤어요. 초코빵이 있고 건포도빵이 있어. 뭐 먹을 거예요? 솔직히. 아 솔직히. 솔직히 진짜. 전 솔직히 그 두 개 있으면 초코빵 먹어요. 약간 딱딱한. 다시 생각해보니까 건포도빵을 1년에 한 번 정도 먹는 거 같아요. 근데 꼭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건포도빵이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 온 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와, 얼마나 맛있어. 아니, 건포도빵에 건포도 왜 세 개밖에 없어요? 봐봐, 아, 이런 거. 이런 거 보세요. 근데 뭐, 건포도빵이에요. 아니, 좀 건포도 좀 많이 넣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왜 건포도빵이랑 홍보해놓고 그러냐고. 혹시 캐나다산 건포도는 좀 많이 들었나요? 그치, 아끼지 않지. 오, 아끼지 않아요. 저는 해외에서 건포도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약간 명품빵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저는 좀. 매일 음악을 듣는 더보이즈. 평생 써야 한다면? 당연히 이거 너무 유선 아닙니까? 평생이면 난 유선. 선택을 하셨는데 다 한번 이유 말해볼까요? 저는 왜 평생이라고 썼을 때 유선이어폰을 골랐냐면 자, 보세요.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 전기로가 나가요. 그걸 평생으로 봤을 때? 그걸 평생으로 봤을 때? 집 한 채 값이라는 거예요. 왜? 아 그러면 집 없이 사십시오. 집 없이 무선 이어폰 꽂고 공원에서 돌아다니세요. 전 집 안에서 유선 이어폰 꽂고 누워서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유선을 선택했냐면 그냥 제 감성이에요. 감성. 아 감성 중요하죠. 감성인가요? 감성? 아날로그 감성이시네요. 내가 막 이렇게 끼고 있어. 내가 딱 끼고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 왔어요. 같이 들을래? 여러분 청소할 때나 뭐 설거지할 때나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핸드폰 그냥 책상 위에다 두고 자유롭게 움직이면 돼요. 얼마나 좋게 줄이 계속 걸리잖아요. 자 보세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자 보세요. 꼈어요. 자 안 떨어집니다. 주세요. 자 운동. 딱 이렇게 딱. 어? 이렇게 딱 안 떨어져요.
어, 안 떨어져. 야, 이거 야, 선생님 이거. 근데 봐봐요. 예를 들어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선이 막 꼬이잖아요, 이렇게. 그거 꼬이서 푸는데 귀찮고 화난 적 있다 없다? 그런 말 하지 마, 답답해.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꼬인 것도 좋냐면 네. 이게 사실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꼬일 때가 많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인생에 꼬일 때가 많잖아요. 네, 큐 인생 같아요, 지금. 이거를 이제 보면서 아, 내 인생은 이랬지만 나중에 미래는 풀어질 거다 하면서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제 인생이 풀렸어요, 여러분. 우와! 이런 성취감. 맞아요. 봐봐요, 이렇게 비어있잖아요, 이게. 비어있다는 게 음질이 그만큼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한쪽만 들리고 막 왜 한쪽 안 들리지? 하면은 어느샌가 두 쪽이 안 들려요. 아, 자, 봐봐요. 보세요. 무선 이어폰에 요즘 기능이 좋아져서 그 소리 안 차단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돼요. 아~ 그걸 끼고 있으면은 에릭한테 앞에 만약에 차에 에릭이 타고 있다. 에릭아, 뭐 차 좀 젖혀줄래? 에릭아, 에릭아. 이게 결론이에요. 야단 맞을 것이다. 단골에 갈 때 끼고 자다가 일어나서 이거. 없어져, 저, 없어져. 저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여보세요, 잘했어요, 언니야. 에어팟 다섯 개를 잃어버렸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근데 난 정말 찾은 적이 있어. 이어폰을 끼는 순간 인식이 돼가지고 블루투스 모드가 켜져. 아, 그러면서 이 구역에 내 핸드폰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잠시만. 팩트야. 잠시만. 그러면 유선 이어폰을 꽂아봐. 안 잃어버려, 애초에. 안 잃어버려. 날라. 잃어버려. 제가 또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거 핸드폰이요. 딱 무선 이어폰 딱 끼고 딱 듣다가 딱 어? 되잖아요. 자, 유선 이어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달렸어요. 이런 경우 핸드폰 달렸어요. 어? 핸드폰 달렸어요. 아우. 어? 폰 뭐예요? 네? 네, 폰 뭐예요? 네? 거의 1년 동안 유선 잘 쓰고 있어요. 제국 형 인정해요. 제국 형은 진짜. 더비 같이 들을래? 저기 앉을 때 큰일 날 뻔했다. 아, 100% 후회한다. 의견부터 한번 나눠봅시다. 제가 숙소 이제 연습생 때 로망이 있었어요. 멤버들이랑. 작은 집이어도 오순도순 잘 살고 싶다라는 집이 있었는데. 아, 감동적이다 진짜. 아니 상 결과. 네.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남자 11명? 이거 아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생각. 에어컨 틀어놔야 틈도 없어. 겨울에는 이렇게 뭉쳐있으면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요. 펜트하우스는 해와 가까워서 그냥 따뜻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혹시 30층 올라가 보셨어요? 어, 네, 맞죠. 저 올라가 어때요? 운동도 살이 알배기죠. 예. 아니요? 알배기요. 잘 생각해보세요. 네. 내일 음방이에요. 새벽 픽업이야.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아 일어나야 하지. 30층 내려가야 돼. 어느 세월에? 아. 여러분 근데 다치면 어떡하실 거예요? 다치면 나 업고 올라가줄 사람. 나. 아 그래? 아니 이러면서 돈독해 지는 거야. 업어줬어. 근데 또 같이 다쳤어. 그럼 두 명을 같이 업을. 그럼 또 두 명이 그 두 명을 하고 또 같이 다치고 넘어져. 네. 그러면 다 병원 생활할 겁니다. 그러다가. 보세요. 제가 야식을 자주 먹어요. 근데 항상 다음날 얼굴 부었어. 너 괜히 먹었다 했는데 계단 30층만 올라갔다고. 와, 다이어트. 야식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30층 아예 배달도 안 해줄걸요? 아니 지금 배달의 민족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네네 말씀하세요. 배달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밧줄. 맞아요. 끌어올려. 봐봐.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25층에 사는 사람이다. 매일 그때만을 기다리다가 제가 빼가서.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고. 왜요? 다 같이 그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게 싫습니까? 네! 네! 싫어요! 다 같이 이렇게 끼겨가지고. 네! 이게 얼마나 애틋해요, 저희가. 한겨나! 지현이 보고 방박 가달라, 한겨나! 야! 한겨나! 한겨나! 같이 쓰고 싶대. 지현이 보고 방박 가달라 그래. 지현이 같이 쓰고 싶대. 감성이 좋다, 형. 아, 좋아, 그거 좋았어.
근데 그렇게 같이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이게 싫은 거지. 이렇게 붙어서 자는 게. 이게 1평이거든요? 11평이에요. 근데 11명 살아봐. 이거 이거야. 이거지. 이거지. 너무 좋아하신다. 이거라니까. 자 미안. 밟지마. 11평에 살다 보면 숙소는 그냥 잠만 자는 곳으로 저희가 생각이 될 거고 그 남은 시간은 뭐 하게 될 것이냐.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자겠죠? 왜냐면 집에 가기 싫으니까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저희도 모르게 실력이 일취월장이 하게 되고 저희는 빌보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11평? 아니요 36평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저렇게 펜트하우스를 살 수 있는 건 저희는 벌써 빌보드 갔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가다 말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어. 주현이 형 왼쪽으로 가는 거죠? 빌보드 가야죠. 저희 초심 잃었어요? 초심 잃었어? 아 그래도 저는 잘 때는 만큼은 진짜 편하게 자야 돼요. 결론은 현재 숙소에 만족하면 살자! 아니 모두 여기 진심은 좋은 토론이었어요. 서로의 각자의 속마음과 네, 아주 많은 의견들을 좀 네,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와 많다. 와,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요. 네 아주 많네요. 과연 우승자는 주황년 너야! 오, 잘했어. 웃기게 잘했어. 퍼포먼스가 예,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 몸을 충분히 말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긴장합니다. 예. 몸으로 하는 스타일이시네. 지금부터 제1회 돌림피아드 더보이즈 편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상입니다. 동상? 동상은 아유. 선우. 동상 에이 난 금이야.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상입니다. 은상. 제이콥. 제이콥. 금상 생각해야 돼. 금상 난다 설마. 그러면 금상. 금상입니다. 중학년. 뭐야? 아!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야, 야 금은 동이잖아. 금은 똥인데 똥? 아! 상이래 진짜 상을 줬네. 야 진짜 상상 그 이상이다. 아 진짜예요? 이게 끝이에요? 아! 너무 멋있겠다. 와 삼겹살 이야. 오늘 한 개 뱉어지게. 저 지금 젓가락 안 주세요? 경제학원 경복고사 돌림피아! 우리 영재의 둘이다! 영재! 원더키! 원더키!